진짜 맛있겠다. 마약 떡볶이 소스? 아이디어스에서 마약을 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선희선희 금선희예요. 여러분, 마약 떡볶이 레시피 궁금하지 않으시나요? 궁금한 선수는! 네, 오늘 아주 간편하게 마약 떡볶이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떡, 오뎅과 마약 떡볶이 소스 3스푼! 이거 하나만 떡볶이 완성됩니다. 오늘 한번 순한 맛과 매운맛 두 가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약 떡볶이 만들어봤는데요. 이쪽이 순한 맛, 이쪽이 매운맛입니다. 일단 순한 맛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옛날에 학교 앞에서 파는 500원짜리 컵떡볶이 아시죠? 그 맛이에요. 달짝지근한 맛. 너무 맛있는데? 매운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약간 제 취향일 것 같아서 굉장히 매운 잘 먹거든요. 색깔부터가 달라. 이게 맵긴 한데 땡기는 거 있잖아. 매운데 땡기는 거 딱 그거예요. 여기 떡볶이에다가 이 오뎅을 한 가지 같이 싸먹어 볼까요? 이것이 오뎅쌈이다. 아, 진짜 마약이네. 진정한 마약이에요. 그리고 이 떡볶이 소스의 장점이 떡볶이 소스 만들어서 막 이것저것 다 꺼내야 돼요. 그럴 필요 없이 딱 떡, 오뎅, 물, 그리고 이 소스 3스푼이면 끝납니다. 여러분, 얼마나 간편해요. 오늘 마약 떡볶이 먹자는데요. 우리의 소울푸드인 떡볶이 이 소스를 아주 간편하게 먹자고요.